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야스다의 그 리갈레스타 터프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은 봉코님이 리뷰를 한 영상 이후에 나갈 것 같은데, 봉코님은 아직 실착을 안 해보신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2회 실착을 했고, 2회 실착 내용이 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집 앞에 있는 운정 체육공원에서 1시간 그렇게 2시간 정도 드리블 슈팅, 그리고 개인적으로 벽에 패스 연습 이런 거 하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게임을 30분 정도, 그 마지막 두 번째 테스트할 때큰 게임을 하시는 그 조기축구인가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게임을 했고, 이제 실착에 대한 이제 해보고 나서 리뷰를 하는 거고요. 봉커님의 리뷰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축구와의 관련된 그 바탕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다르고, 시작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얼마나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봉커님 영상을 저는 보지 않고 리뷰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 뭐냐, 리뷰를, 그러니까 신기 전, 실착 전에 영상을 찍어놨던, 그러니까 실착 전에 제품을 받고 나서 스펙에 대한 리뷰를 개인적으로 했던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 채널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시면 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건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아마 하게 될것 같고. 그니까 제가 앞에 야스다 제품, 그리고 2002 인젝터 터프, 그리고 제가 자주 애용하는 데스포르치의 JP 캄피나스 모델 이렇게 있는데, 이세개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이 야스다 터프입니다. 저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테스트하고 느꼈던 거는 딱이 하나로 함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축구화인데? 라는 이 문장 하나로 저는 그 함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설명해 보자면, 제가 축구화의 형태로서 제품을 신었던 거는, 그러니까 스터드가 달린 가죽 축구화를 맨 처음 신었던 거 코파문데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페셜리, 봉코님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 제품이었는데, 사실 코파 문디알은 편했던 것 같긴 한데, 스터드가 너무 빨리 닳아서,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땅들이나 이런 것들 흙이었다 보니까, 대학교 때 코파문에 가서 신었는데 몇번안 신었는데, 이 바닥에 그 스터드가 다 녹아서 그냥, 아니 녹았대. 갈려서 다 없어졌던, 빨린 기, 그, 없어져서 쓰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코파 문디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상 깊은 기억이 없는데, 스페셜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인상 깊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화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가죽 축구화의 형태의 터프를, 교체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환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만 해도, 축구화 수선을 하는 업체들에서 이 아웃솔의 밑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인조 잔디의 구장들이 많이 깔리고 시작했었고, 2002 후반으로 인해서 이후에 성공적인 그 월드컵 그 성적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서서히 터프화나 이런 것들의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뭐그 전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봤을 때그 많은 제품을 알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제품을 사더라도 그때 아마 파르코스 TF를 산게 처음이었으니까, 해외에서 축구화 터프를 샀던 것도, 물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죠. 2002년도를 시작으로 뭐 그러니까 말이 좀 계속 이렇게 딴 데로 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페셜리 이런 제품을 제가, 그러니까 스페셜리를 잘 신었었죠, 그 FG 제품을. 근데 나중에 프로다이트라 해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어 스페셜리 제품, 최상급의 옛날에 좋았던 그 수제로 이렇게 한땀한땀 해서 스페셜리는 아닌 것 같고, 스페셜리의 나름 이터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캥거루 가지고 사가지고 터프화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그 키카의 탱크 그 터프화 같은 게온 거죠. 근데 그게 엄청 무겁고 불편하기도 하고 좀 기억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창갈이 한번 하고 나서 와 이게 창갈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 탄생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제품의 오리지널티가 완전히 없어지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창갈이를 선호하지도 않고 그 이후로 하지도 않습니다. 아, 뭐, 또 여러 개 시도해보고 그 비용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신어보고 나한테 좀 더, 그러니까 뭐 사기 전에 가서 신어보고 괜찮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사는 게더 좋은 게 아닌가.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자체의 이 오리지널티 신발을 경험하는 게 저는 더 좋은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야스다 이 리가레스타 같은 경우도 제품을 본코님을 통해서 실착을 해보고 리뷰를 해봐라고 했을 때 사실 큰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제품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11,000엔이면 뭐 한국으로 해봤자 10만 11만 원 정도인데 그 가격대에서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터프화의 퀄리티라는 게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팩트죠. 비싼 건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거는 비싼 거 이상만큼의 사실 뭐 특정한 소재나 이런 것들이 완전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뭐 첨단 기술 제품들이 더 명확하죠. 스펙이라는 기준점에서의 뭐 컴퓨터의 성능의 사양들이 아니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비쌀수록 더 고출력의 엔진들, 뭐 인테리어 안에 내장재들, 뭐 옵션들 같은 게더 포함되고 더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구화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착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 단계적으로 느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이 제품을 실제로 신고 그러니까 제가 실착하기 전에 느꼈던 만져보고 가볍게 신어봤던 거나 실착하고 신어봤을 때 느꼈던 건 확실한 거는 야스다가 이 축구화를 만듦으로써 생각했던 것들이 뭔지가 온전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낮지만 이 제품 자체에 제가 생각하기에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제품을 실착을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했고 뭐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할인이 된다면 제품을 사서 신고 싶긴 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이유를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축구를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더더욱이 좋겠다는 약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가죽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합성 가죽 그리고 아웃솔의 형태가 이렇게 쓰였고 미드솔에도 어느 정도의 쿠셔닝의 충전재가 있긴 한데 이게 딱딱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핏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야스다만의 독특한 핏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느껴지는 게 축구화를 잘 만든다는 생각을 저한테 들게 만들어요. 사실 이 야스다 리가레스타 이 제품을 신기 전에 야스다 리가레스타 FG인가요? 그러니까 뭐 본코님 이전에 입으셨던 그 제품을 처음에 신어봤을 때 캥거루 가죽으로 된걸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핏에 대한 거는 제가 신어봤던 축구화 중에서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실착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뗐을 때 어땠을까라는 궁금함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야스다 리가레스타 티어4를 신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확실한 거는 야스다가 추구하는 이 핏에 대한 정확한 그 구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 앞쪽 발가락 부분은 되게 상당히 편해요. 근데 이 볼을 발등부터 해서 발가락 이후부터 중족 부분을 잡아주는 이 헤드 이외의 중족 몸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등 중간 부분에 이 잡아주는 핏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이 앞쪽 부분에는 약간의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에서 여기를 여유 있게 주고 이 뭐냐 스티칭 해놓은 방식부터 해서 이 부분을 발을 잡아주는 건 굉장히 핏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이 야스다 브랜드만의 특유의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발을 발의 핏을 뭐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핏인 거지. 아니면 미즈노처럼 최근에 미즈노가 네오 3 베타를 만들 때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발의 이제 그 뭐지 그 형태라든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라스트의 모양을 개선시켰죠. 제가 네오3 베타는 신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개선이 된 핏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신어도 굉장히 핏이 편할 만한 핏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이 축구화의 첫 번째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를 이 가격대에 완성도 높게 제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핏입니다. 야스다의 리가 레스타 제품군에서 내려오는 이 핏이 라스트의 발을 감싸는 부분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이 핏이 거의 제가 느끼기에 사실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전에 신었던 축구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보다 가장 핏이 좋아요. 퍼펙트 핏이라. 일단 제외하게 되는 게 아슬레타 같은 경우는 제 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신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끼고 그 이전까지 저한테 가장 베스트는 데스포르치의 캄피나스 핏이고 이거하고 또 비교해서도 핏이 달라요. 핏을 더 발을 잘 잡아주고 모양을 더 이렇게 지지해주는 형태는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이 제품을 신으면서 느꼈던 거고 그리고 이 축구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축구화라고 불러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TF화 최근에 그러니까 스터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TF화라고 불려지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TF화 형태에서도 미즈노의 그 TF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살란가?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 축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초창기 쪽의 버전을 그러니까 이런 버전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TF와 아스트로터프의 신기한 버전이라면 캄피나스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쿠셔닝이나 신발의 유연성들이 강화돼서 풋살에 좀더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야스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보이는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축구화에 우리가 스터드가 흔히 달려있는 축구화의 코파 문디라 같은 제품에 이 스터드를 TF화의 아웃솔만을 갖다 놔서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래서 이거가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좀, 그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소감인데 계속 머릿속에 생각났던 게왜 키카는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엄브로의 스페셜이나 제가 신었던 것들 그리고 코파문디알 이제 문디알 팀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킹카의 K777 같은 경우도 스터드 있는 축구화에서 가죽 상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탱크하고 그걸 맞물려서 이야기하면 탱크 같은 경우는 너무 구형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가 제가 느끼기에는 무거워서 잘안 신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축구화에다가 이상적으로 터프화의 창을, 그러니까 FJ 축구화, 가죽 축구화에 터프화의 창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제가 느끼기엔 이게 가장 최적화되고 잘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문득 축구화를 신고 테스트하고 경기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터프화라고 이거 신고 있는 걸 약간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 과장이면 과장이고 반대면 반대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완성도 높고 안정도 높아요. 그리고 축구화라고 이게 터프화에 그걸 만들었다 쓴게 뭐냐면 일단 이 아웃솔 미드솔 부분에 플렉시블한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 살짝 휘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바로 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유연해요. 아예 상대적으로 더. 그리고 이쪽 중족배 부분도 이렇게 잘 휘어져요. 고무가 유연하게. 아, 이게 현대의 풋사라의 터프화, 그러니까 풋사라라고 불리는 제품들의 이런 경향이라며 이 리가레스타 같은 경우 그런 그 뭐냐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설계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봉코님이 저한테 이 제품을 주실 때도 말했던 게 상당히 딱딱하다, 미드솔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딱딱한 미드솔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 발의 안정감을 더 저한테는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딱딱한 표면이 좀더제 발에 충격을 덜하고,
제가 플레이를 할때잘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코파문디나 스타더인 축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개발이 된 이유가 진흙에,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잔디에서 진흙이 있고 스터드가 없는 축구화가 이게 자꾸 미끄러지니까 스터드가 있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이 미드솔이나 이런 부분이 하드하게 설정이 됨으로써 제가 그라운드에서 인조잔디의 상태에, 그러니까 너무 길면 문제가 돼, 슬립에서 문제가 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웬만한 인조잔디의 상태, 아스트로토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력과 멈춤과 제 발에 따른 제가 원하는 형태의 스프린트, 킥,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두 번째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유연하고 부드럽고 좀 이제 힘이 먹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공을 굴리거나 발, 앞발을 써서 설계한다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컨트롤한 느낌은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발 자체의 안정감이라든지 킥을 할 때, 슈팅을 할 때, 뛸 때, 멈출 때,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원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한 그런 서포팅을 한다는 느낌은 이 야스다 리그알리스트 토프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를 처음 이제 배우거나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그알리스트 축구화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핏이 좋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축구에서 배웠을 때 기술을 패스나 슈팅이나 이런 연습하고 여러 가지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용자,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걸 정확하게 구현해 줄수 있는 축구화의 형태의 터프가 달린 제품을 생각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대에 나온 이제 다른 풋살화들, 이 데스포르치나 나이키 터프화 같은 경우나 아디다스 터프화, 현대적인 느낌의 축구와 완전 반대 선상에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알리스타의 이 터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나가왔는데 이제 플레이하고 연습을 하면서 그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느껴지는 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플레이어가 그 수준에 원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였고, 이제 마지막까지 넘어오면 이제 제품의 한계를 좀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한계하고 이제 핏감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리그알리스트에 관한 거에 제가 가진 좀 인상 깊은 점을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이 제품의 앞에 쓰인 이 소가죽 같은 경우는 명백한 가죽의 유연성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금 보시는 2002 터프 요거 같은 앞부분이 캥거루스였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에 이제 딱 만져봐도 실제로 신고 여러 번 해봐도 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캥거루 가죽 쪽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요. 근데 이 소가죽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게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딩이 너무 얇게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슈팅하고 이랬을 때 발에 오는 충격들이 엄청 찌릿찌릿 확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재미났던 거는 이 발등 안쪽에 패딩 부분이 있어서 이턱 부분에 이 슈팅하거나 이런 부분에 연습할 때그 부분에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게 배려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만든 그 야스다를 만든 이 디자인을 만든 거에서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대했던 거는 축구 본연의 그 플레이를 함으로써의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게 이 제품을 설계했구나라는 거를 한번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서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캥거루에 비해서 유연함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떨어진다. 그렇지만 신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플레이나 내가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쪽 부분이 더 유연하고도 좀더 자기 발을 타이트하게 잘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캥거루 가죽 쪽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제품의 단 하나의 단점은 이 부분을 소가죽을 썼다는 것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고, 두 번째로 인조 가죽을 쓰게 되면 중족 부분에서 내구성에 대한 거와 함께 발 자체의 중족부의 이 타이트함을 조절함으로써 신발의 핏을 더 왕성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2니까 이 터프 같은 경우 성향했을 때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던 게 이쪽 중족 부분부터 이쪽까지의 이 인조피혁 승인계가 워낙 딱딱하고 싸구려라 피팅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신고 사용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편한데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느낌이 순간순간 나더라고요. 근데 이 리가레스타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쓰인 인조피혁이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신었을 때 생각보다 불편하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에 소가적인 문제인데 이 중간에 인조피혁이 오히려 부드럽고 유연해서 발 자체에 홀딩 되는 그 자체의 피팅감을 저해시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터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발가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간혹 이제 터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중족 부분을 어떻게 잡아주고 어떤 정도의 착용감을 형성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기 전에는 되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1,000엔이란 가격 내에서 쓸수 있는 소재라기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인 게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고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힐컵하고 안쪽 부분에 패딩을 정확하게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합성 가죽인 것 같긴 한데 스웨이드 형태 같은 느낌으로 가죽이 잘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충분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뒤축에 문제가 있어서 좀 마찬가지로 홀드된 느낌이 적었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고 항상 느꼈던 게이 제품이 이 발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힐컵이랑 이 이제 복숭아뼈를 하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낮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숭아뼈나 발목분에 걸리는 게 없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된 디자인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 아웃솔 형태는 진짜 키카는 좀 반성해야 돼요, 정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키카에 대한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 느꼈던 키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쉬움이 더 크게 계속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왜 키카는 이걸 못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아웃솔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립력이나 지지 형태나 무게에 비해서 뒤처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인조잔디에서 너무 편안하게 썼고 너무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솔 같은 경우 너무 합격점이고 이 부분을 얇게 잘 형성시켜 잘 만들어 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작용해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있는 미드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한 게 맞습니다. 착용감이 좀 신었을 때 딱딱한 느낌 확실히 들고요. 이 신발 자체에 이 플레이트 미드솔이 강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후에 탄력성이 있어서 이 전체가 실제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새 카본 같은 걸 넣은 느낌의 그런 부분에 딱딱한 게 있어요. 실제로 안에서 보더라도 이 앞쪽에 부인 부분에는 약간 뭐 다른 플라스틱 같은 거쓴것 같긴 한데 여튼 그거 자체로 강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어서 발을 전체로 뒤틀림을 방지하고 좀 지지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이거를 본인들도 설계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스다 리가레스타 선택했던 게 디자인은 뭐냐면 인솔에 쿠셔닝을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맨 처음에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딱딱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 주황색 부분에 있는 부분을 쿠셔닝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왜 뒤에는 전 이렇게 준지 몰랐는데 이쪽을 이쪽 부분이 발에 힘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발이 그러니까 인솔이 밀리지 않게 이 부분을 마감하고 소재를 이렇게 써가지고 균형을 잡아서 밀착감을 주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만든 이 미드솔이 딱딱함을 알기 때문에 이 안쪽 뒤꿈치 안쪽으로는 또 쿠셔닝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인솔을 끼고 신고 플레이를 하면 이 자체의 생각보다 미드솔이 딱딱하다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이 착용감까지 고려해서 인솔에 어느 정도의 이 제품의 설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좀 이제 감탄을 개인적으로 한 거죠.
아,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야스닥 혹시 리가레스타 터플 사실 분들 이 인솔은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이 인솔로 인해서 이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그 착화감을 올려주는 것과 완성도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가 볼때 인솔의 설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신으면 이런 것 같고, 사실 제가 신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축구화를 터프화로 만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 야스다의 제품이 아닐까. 그러니까 풋살화로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인조잔디에서 아스트로 터프라는 형태에서 이뭐 훈련용이 간단한 첫 게임을 한다던가 훈련을 배운다던가 큰 게임을 한다던가. 그리고 종종 이제 저희 댓글로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큰 게임에 쓸 만한 터프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발을 잘 잡아주고 터프화에서 유연함보다는 이 자체에 힘을 받고 지지를 해줄 수 있거나 이 그립 자체가 미끄럽지 않는 그런 형태에 내 발의 어느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는 축구화라고 그큰 게임에 쓸 만한 터프화를 이야기하신 거라면 제가 볼땐 이게 그 제품에 가장 맞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태까지 이제 실착을 제가 해보고 경기까지 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칭찬 일색이죠. 사실 앞에 소가죽 빼놓고는 가격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저한테는 되게 간만에 제품을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코님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품 자체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재미들. 왜냐면 유니폼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소재의 변화가 크게도 없고 이제 쓸수 있는 것들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적다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제품들 아니면은 뭐 데스포르스 자체 못했던 제품들 그리고 나이키의 사실 그런 니트를 플라이 니트를 처음에 느꼈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이제 나이키 갑자기 이제 딴 얘기자면 나이키 강남역이 오픈하기 전한달 동안 처음으로 그런 매장 오픈하니까 나이키에서 신제품들을 막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14년 월드컵 하기 전에 플라이 니트 이제 올 블랙아웃 버전을 실제로 이제 플라이 니트 머큐리얼이랑 그 마지스타 오포스 그 제품도 실제로 받아봤어요. 근데 그 축구화를 보는 순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상황해보니까 축구화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무슨 미친놈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흔치 않는 거죠. 그런 축구화를 보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도 그렇고 축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새끼는 뭔가 있다. 여튼 나중에 들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여튼 뭐 그럴 때 약간의 기분을 오랜만에 좀 느껴봤어요. 아스다 이 리가레스타 터프화에서. 분명히 가격이나 예산에 대한 건 한정적인 하지만 이 제품이 설계되고 판매되고 그리고 기획된 것 자체는 축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성능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축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핏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핏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품 자체의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아웃솔의 미드솔이 고정력이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힘의 전달이나 큰 게임에서 어느 정도의 내 플레이 안정성을 움직이는 동작이나 키킹하는 데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 깔창이 제가 봤을 때 설계가 잘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큰 거는 야스다라는 브랜드의 이 라스트의 핏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체험해보고, 겪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신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C3 제품이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호불호가 없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라스트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캥거루 유연을 가졌다면, 야스다의 장점 확실히 라스트 핏 자체가 주는 그 발을 홀딩시키는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완성도 높다고 더 느끼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저의 리뷰였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카나 이런 쪽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탱크라는 제품이 만약에 좀더 개량해서 나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야스다 리그가레스타 같은 제품이 아니었을까라고. 근데 일본 애들,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은 왜 이런 나름의 자기 철학들을 가지고 축구화를 잘 만드는데 키카는 왜 그렇게 못할까라고 개인적으로 곰곰이 하루 종일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정답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화를 만들었을 때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이게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된 제품을 만들어야지라는 어느 정도의 철학이 이게 반영된 제품이라면 사실 키카의 K777이나 탱크 이런 제품들은 코파 문디알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모티브로 가져와서 똑같이 카피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그냥 복사를 어느 정도 해서 팔릴 만한 괜찮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키카 자체에서 축구화를 뭐잘 만들고 그 뭐라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겠죠. 근데 축구를 이해하고 축구에 필요한 그런 부분의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자체의 정체성은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것들을 비난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키카라는 회사가 그런 제품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2021년에 들어서야 나오는 제품들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준타스 제품도 그렇고 엄브로 코리아에서 만들어낸 터프화들도 그렇고 뭐또 다른 브랜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만들어낸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뭐 임팩트 엄청나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많이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진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뭐 의도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머치 토크가 됐네요. 여튼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터프화들 중에서는 핏이 가장 좋았고 여러 가지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가격대가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입문자들이 접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품 저희가 이제 본코님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느끼는 게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펙하고 이 제품을 만드는 의도 내에서 제품을 정확하게 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저는 충분히 오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기회 비용 이 제품을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살때 아니면 이 다른 제품들 비교 우위를 봤을 때이 가격대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풋살용이라면 데스포르치를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이제 축구를 막 배우고 훈련하고 아니면 큰 게임이라든지 안정성이 높은 터프화를 신고 싶으면 이 리가레스타 제품에 대한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이제 풋살화의 트렌드하고 다른 이런 리가레스타 제품을 저는 좀 진짜 체험하고 실착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간만에.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의 개인적인 그 리가레스타에 대한 축구화에 대한 실착 후에 리뷰에 대한 거였고요. 이전에 이제 제품 신기 전에 리뷰했던 영상은 제 개인 채널에다 올려놓을 예정이라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면 와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